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T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6일 오후 4시 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36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BT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란 카페의 쿠폰 도장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은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휴사에게 솔루션 형태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네. MBT의 사업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기타 서비스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바일 포인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 소재를 시청하거나 특정 행동을 완료했을 시에 이제 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받는 사업 구조를 의미해요. 광고주는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자발적인 광고 소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포인트 쇼핑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시에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제공받는 구조를 의미해요. 판매자는 단기간 내에 자신의 상품의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이용자는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또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는 사업 모델의 다각화와 이제 도메인 확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노랑 브라우저, 더 퀴즈 라이브, 스몰 바이츠 등을 개발 운영하며 사용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죠. MBT는 이용자가 모바일 경험 속에서 포인트, 콘텐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광고주 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당사만의 독자적인 포인트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광고 시청, 상품 구매, 콘텐츠 소비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다방면에서 활용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B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939억, 발행 주식수는 848만 주, 유동 주식수는 45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매출액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광고 수요 감소에도 B2B의 급성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어요. 예. B2B가 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기업 간의 이제 전자상 거래를 얘기하는 건데, MBT가 B2B를 사업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여행업종 등 일시적 광고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당기순이익은 전환 상환 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금융 수익과 뭐 이연 법인세 효과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부채 비율도 이제 뭐 58% 정도, 그다음 유보율은 2,400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준수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MBT도 좀 괜찮은 게 좀, 누적 가입자 수 2,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큐라, 노랑, 캐시피드, 게디스 노폴 같은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개발 운영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게디스 노폴 쪽에서의 쇼핑 거래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언택트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게임 업종 포인트 광고 또한 언택트 국면에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이러한 생활 트렌드가 앞으로 정착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돼요. 네.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한 168%의 성장률을 보여서 질적인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봄직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차트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타격이 좀 크거든요. 요
제가 지금 쳐드린 요 구간이 전부 다 매물벽입니다. 여기 다 매물벽이에요. 그래서 MBT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최소한 전고점 49,000원 가려면 요거 전고점 다 뚫어 요거 이제 매물벽 다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쿠팡 관련해서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왜 쿠팡이랑 엮였냐면 MBT에 가장 광고 수주 많이 주는 회사 중 하나가 쿠팡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쯤 갔을 때 이게 자꾸 중간선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다시 빨리 올라와야 돼요 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근데 요 중간선 위에서만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요 중간선만 이제 지켜주고 왔다 갔다 해준다면 얼마든지 요거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힘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 이제 뚝뚝뚝뚝뚝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씩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MB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530원,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